새해가 됐는데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새해 이렇게 복을 빌면서 인사들을 많이 나누죠. 1월 또 이렇게 새해가 지나고 있는데 새해 아무쪼록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시나 별로 복에 대한 관심은 없으신 모양이네요. 올 한해. 그런데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 차원이 다른 복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이 복 자체의 근원이 우리가 하나님이시고 시편 말씀을 인용하자고 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리고 그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의 행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28편의 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준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복의 개념과는 아주 다른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의 기준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어떠한 것들을 복의 기준으로 삼을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축복을 빌어드리지만은 새해가 되니까 이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항상 제가 이렇게 떠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특별하게 생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보면 무엇인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항상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뵙고 만나다 보면 제가 목회자의 신분이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성경에 대한 말씀 그리고 주로 이렇게 신앙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들을 나누다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에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들은 그 말씀대로 안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그 이유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알지만 아까도 우리가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 한 해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도 있었지만은 우리는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가깝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가 세상을 더 의지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사라지는 것보다 세상의 방식대로 사라지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세요? 세상적인 삶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의 삶의 기준으로 이래 들여다보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전혀 신앙생활하고 상관없이 세상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더 잘 산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주변에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복의 기준이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살아진다고 하면 그래도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좀 더 나은 삶들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 깊게 가만히 봐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보다
세상에서 신앙생활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기준으로 딱 나눠보면 더 세상적으로는 잘 산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막힌 게 없거든요. 그냥 내키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세상에 같이 속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세상적으로 사라지려고 하면 신앙적인 양심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막 하지 못하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말씀대로 사라지느냐? 말씀대로 사라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교회 다니시는 그러한 모습과 신앙의 모습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비춰질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결론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편 말씀에 보면 되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무리 세상에서 흥한다 할지라도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결론은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020년 새해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능력으로 사라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한 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의 신세가 돼서 정말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래도 말씀에 의지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어떤 믿음의 희망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려움을 더하게 됩니다. 그때의 이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먼저 너희는 28절에 오늘 본말 28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먼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시잖아요. 우리에게 묻는다 이 말이면 너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듣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해 보려고 하면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전능하신 하나님, 뭐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은혜가 풍성하시는 뭐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그 수식어를 붙여놓고 정말로 그 전능하심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수식어를 붙여놓고 그 사랑의 그 은혜를 정말로 느끼며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먼저 말씀을 해요. 270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많은 인생들이 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그렇지만은 지금까지도 동일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나에 대해서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 창조주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들었던 그 창조주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말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창조주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분이 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분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항상 떠나지 않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접해보면 대부분의 삶을 보면 참 피곤하게 살아요. 사람들을 대해보면 어른,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 전도하면서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녹록치 않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이들만 해도 공부한다고 아주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부터도 학교 다니는 것부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 나름대로 먹고 살아야 되는 형편,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자녀들을 양육시켜야 되는 그러한 형편들과 처지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다 살아갑니다. 예전에 과거에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미국에 와서 어느 집사님을 집에 렌트를 해서 살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집이 두 채예요. 그러니까 집이 두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살만한 형편이 됐잖아요. 그분이 과거에 한국에서 이민을 왔을 때 처음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제가 그래도 한때 한국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든든한 직장에 다니면서 어렵지 않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유로 미국에 오게 됐는데 와서 일을 하면서 정말로 아침 새벽에 별이 뜨고 새벽에 그 이른 시간에 별 보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 문을 들고 들어오면 집에 이렇게 현관에서 잠깐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올라가야 이렇게 리무진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를 신발을 벗고 서지를 못하고 주저앉아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이마나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게 됐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말씀을 해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도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민을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그동안 과거의 이민의 삶들을 들어보면 너무 참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 최근에 이제 리타이어하고 아예 이제 어른이 되신 연세 드신 분들 최소한도 70 중반이 넘으신 분들 아 요즘들 70 중반 넘으신 분들이 희망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70세 중반 넘어서면 이제 리타이어도 할 일 없어서 소일거리 찾고 다니시는데 요즘은 몇몇 분들은 아 100세 인생이라고 지금부터 100세를 준비하는 계획을 갖고 희망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내가 100세까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앞으로 이때 이것을 100세까지 살기 위해서 내가 또 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참 좋더라고요. 100세 인생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또 그분들을 만나보면 이전에 젊었을 때 열심히 살은 그러한 흔적들로 안 아프신 분이 없어요. 다 피곤하고 지치시고 최소 기본은 혈압과 당은 기본이고 지금 약을 안 드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정말로 피곤합니다. 공고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 공부한 자들에게 힘을 주신다고 무능한 자들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원천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말씀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드리니까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 아시잖아요.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의지하고 믿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피곤할 때 정말로 힘을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무능할 때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나의 연소를 상관없이 관계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 저는 그래서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어줘야 됩니다. 그 말씀. 그렇게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그 아들까지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요 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건지 정말로 그 진리라고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그 진리의 못을 받고 있는 건지 그 진리를 통해서 정말로 생명을 얻고 있는 것인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라고 물론 직접적으로 직설적인 표현하자고 하면 믿기지 않는 말씀이겠지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죽었다도 살겠다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무릇 또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물어보잖아요. 네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느냐. 우리가 사는 것을 믿는 것 영생을 얻었다는 것 아멘을 합니다. 그 영생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에게서 우리가 능력의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혼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피곤하고 넘어지고 다 자빠집니다. 다 넘어지고 자빠져요. 넘어지고 안 자빠지는 분 사람이 없어요. 삶 자체가. 너희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아무리 힘센 장정이라 하더라도 인간적인 삶으로 너희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렇게 건강진단을 받으면서 대장 내시경을 이렇게 받은 가운데 대장암이 발견이 됐어요. 갑작스럽게. 그 바람에 제가 이 대장 일부 절제 수술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제가 집안 내력 때문에 그런지 머리가 좀 허해서 이렇죠. 아직도 60대가 안 되는 50대입니다. 그런데 뱃속에 조그만 종양이 하나 생기고 나니까 자빠지더라고요. 조그만 종양이 하나 생기니까 그 장을 잘라내야 된다고 자빠져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마치고 회복되기 위해서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그리고 퇴원에서도 제가 이렇게 몸을 회복하는 동안에 정말 별거 아니구나. 제가 아직 60도 안 됐는데 딱 그 하나의 조그만 게 발견돼서 탁 치고 나니까 정말 그러면서 이 육신 하나가 그 하나 잘났던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느 날은 병상에서 밤중에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사실은 알리지를 않았어요. 전혀 제 아시는 분들한테. 왜냐하면 가뜩이나 수술 받고 아파 누워있는데 아시는 분들 자꾸 찾아오면 제가 힘들잖아요. 전혀. 그리고 병상에서 혼자 있으면서 어느 날인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장이. 그리고 나서 장이 끊어질 대로 아픈데 그러니까 진통제를 주더라고요. 그리고도 낫지를 이 진통이 가라앉는 저녁에 야 정말 이 진통이 하나님 이 진통이 좀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런데 진짜 거짓말과 같이 온몸에서 땀이 나는데 저는 물론 아프니까 그런 경험을 해봤겠지만 아니 이 머리끝에서 이렇게 땀방울이 맺힌다는 걸 처음 경험해봤어요.
이 머릿속에서 땀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머리끝에서 이렇게 나뭇잎에 이슬이 맺히면 물 떨어지듯이 이게 그냥 온 땀이 온 몸이 아주 축축이 젖을 정도로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서 그냥 땀이 얼마나 적시는지 그러는데 진짜 거짓말같이 진통이잖아. 그 순간에 그 바로 전까지도 정말로 그 진통제 주사를 맞고 하나님 어때요? 너무 아파요. 그러고 있는데 그 기도 끝에 정말로 몸이 반응하더니 진짜 그 다음 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와가지고 진통제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 괜찮은데 왜 약을 먹어요? 보약도 아닌데. 그래도 먹어야 된다고. 왜 주라고. 이게 또 지켜 서 있잖아요. 입에다 이렇게 넣는 다음에 손에다 빼고 진통제니까. 아 그 순간에 정말로 진통이 사라지는데 아 거짓말과 같이 사라지더라고. 그 이후로 퇴원하고 이후로 진통제를 먹지 않았어요. 야, 그래서 제가 그 병상에 있으면서 정말로 육신이 연약하구나. 이 하나 가지고 이 안에 조그만 종양이 발견됐다고 해서 이 수술을 하라고 하니까 아직 젊은데 어떻게 보면 누가 어떤 분들이 생각하면 덕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지도 몰라요. 목회자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연약하면 안 되잖아요. 어찌하든 어떤 이유로든지 그런 또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알리지 않냐는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덕을 가릴 수도 있지. 그런데 낫고 나서 아 하나님께서 이 몸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 있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그리고 그걸 믿으라고 권할 때에 믿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어요? 항상 그러면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게 됩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출석했다가 저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출석했다가 어떤 이유로든지 나오지 않은 못한 분들 그분들의 한 사람 한 분들을 대해보면 정말로 제 마음에 그분들이 저를 보고 안타까울지 모르지만 제가 그분들을 보고 안타까워요. 정말로 믿음 안에서 회복돼야 될 일들이 있는데 가정의 문제들이 있는데 육신의 문제들이 있는데 건강의 문제들이 있는데 환경의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힘이 없는 자들이기에 그 하나님이 너에게 피곤할 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할 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면 그 능력을 받아야 될 터인데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말씀을 펴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에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나오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한다는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자기의 어떤 요구나 이렇게 희망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앙망이라고 얘기를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자기의 어떤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바라는 소망들 내게 이루어지고자 원하는 것들 내게 실현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우러러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러러. 올 2020년도 이렇게 새해가 열어졌는데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렇게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답습하듯이 말씀을 너희가 들어봤느냐 너희가 알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는 그대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내 능력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무능할 때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이와 같이 앙망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7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되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산자들이 다시 사신자를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를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새해가 됐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알지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육신적으로 더 치우쳐 살았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와 같이 알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 것인 분이 어디세요? 여러분 연세 드신 만큼 다 요새도 준 거죠. 다 사용하실 만큼 사용하셨잖아. 그렇죠? 어떤 분이 오늘 이렇게 점심에 이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 이제는 제가 제 마음대로 안 돼요. 65세인데 인제서 리타이어 했는데 걸음걸이도 제대로 안 걸어지고 직장에서 그만큼 힘들게 일했다는 거예요. 뭔가 다시 좀 일할 막 마음의 능력은 이 생각은 있는데 일을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나마 어디 가서 좀 직장 일을 좀 하려 찾아보려고 하니까 저를 말은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데가 없어요. 쉬어야 됩니다. 이제 그만큼 일하셨으면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기능직의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서 일을 해보면 이제는 마음처럼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용되어지는 중고품이라 이 말입니다. 나이에 비해서.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보란도 것이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가 새가 바뀌고 나니까 새해라고 말씀을 해요. 새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새해입니다. 그래서 이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 새해를 맞이하지도 못하고 떠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새해는 우리가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것으로 주신 새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이 새해를 열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새해를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맛보지 못하고 작년에 가신 분들이 무심 많다니까요. 예전에 오래전에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던, 만약에 그 진시황이 지금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그 보장이 된다고 하면 천하라도 바꿨을 그 생명의 우리 날이라 이 말입니다. 새해를 열어주셨네. 그러면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나이를 한 살 더 먹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헛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올해 여러분들은 새 것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들 중에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올 한 해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작년과 같이 우리가 세상 편에 더 거하여 살아갈 것인지 올 한 해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삶의 선택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삶을 분명히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냥 세상이 어떠한 것들로 흘러가는지 불분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것이 본이 되어지고 우리 삶이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것이 전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은 올 한 해 정말 진정으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무능할 때 힘이 되신다고 하셨으니 분명히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피곤할 때 있을 겁니다. 자빠질 때도 있을 겁니다. 공부할 때도 있을 거예요. 무엇인가 일이 닥쳐서 이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당해질 기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 의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자가 그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무능할 때에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아갈 것 같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것이 해결되면 날아갈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것이죠. 우리가 다른 박지라면 숨차고 곤비하고 피곤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 그러나 곤비치 아니하겠다고 말씀을 해요. 걸어가는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올 한 해 새해를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삶의 결과를 올 연말에 여러분들이 살아보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알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치우쳐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믿겨지지 아니하고 또 어찌 보면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곤고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라도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힘을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능으로 넉넉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많은 수많은 인생들에게 우리 믿음의 삶들이 능력 있게 나타난 바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삶임을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삶임을 전도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니 올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그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